왜냐면 지금부터 소음 좀 발생합니다. 약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얼룩 같은 건 기본 얼룩은 다 제거됐고요. 네, 완전 진하게 찌든 거는 제가 표백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표백으로 한두 번 제거 안 되면 이제 염료 탈색까지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염료 탈색까지 할 정도로 오염물이 심하진 않아서 살짝만 흐릿하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매트리스에서 흡입한 먼지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현미경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. 네네. 근데 이게 진드기가 많으면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체크해보고 진드기 많다면 고객님한테 따로 안 보여드리고 설명만 드리고 괜찮은데? 괜찮으면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 끝나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. 고객님 작업 완료되었습니다. 진드기가 있나요? 저도 이제 확인해봐요. 아~ 진드기는 없을 수는 없거든요. 헉, 진짜요? 네, 와.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. 검은색 점들이 진드기 네. 배설물이에요. 오 대박!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여기 동그랗게 살짝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. 한 아이보리색 네. 네. 그게 진드기 알이거든요. 오 대박!
있고 아.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있으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, 네. 지금 여기 섬유 같은 데 붙어 있는 거는 다 미세먼지거든요. 그래서 미세먼지도 조금 있으시다. 네. 많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라서 고객님 이게 몇 년생 오셨나요? 꽤나 오래 생 오셨을 것 같은데 6년 정도에 이 정도면 양호한 정도거든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오조블록이 생기면 그쪽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먼지 같은 게 많이 유입되면 거기서도 진드기가 많아지거든요. 꾸준하게 이걸 털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불을 많이 갈아주신다,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. 네. 네,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건 있으실까요? 아니요. 네. 그럼 여기 오늘 못 잔다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선풍기 틀어주시면 훨씬 더 빨리 건조되고 오늘 비왔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네. 오늘은 절대 안 마르고 아.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네. 얘기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아. 네. 끝났다.